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 이외에도 익산에는 백제유적들이 많습니다. 제석사지와 쌍릉, 익산토성 등인데 전라북도가 추가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호신 역할을 했던 동물 모양의 악귀상, 승려 모양의 소조상, 흙으로 빚은 백제만의 독특한 형식을 보이는 이 유물들은 639년 제석사가 불타면서 사라졌다 최근 발굴됐습니다. 왕궁리 유적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제석사는 백제 무왕 시절 왕실 전용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유적입니다. 백제의 그 삽입이 왕궁과 관련되는 어떤 불교 문화나 어떤 도성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전 유네스코는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인정해 세계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이외에 제석사지, 쌍릉, 익산토성을 묶어서 세계유산 추가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발굴 성과가 미비해 등재 목록에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앞으로 학술 연구와 발굴을 통해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면 추가 등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가 2020년을 목표로 풍납, 몽촌토성 등 한성백제의 추가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와 충남도도 협력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문헌에 나타나는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굴을 하고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500년 가까이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과 전북과 충남의 남은 유적까지를 포함한 백제 유적 지구가 세계유산으로 완성될 경우 더 큰 교육적,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 지역 국회 예결위원들이 정부 국비 배정에 지역 간 차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해 시, 도에 지원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전북이 경북의 60% 수준으로 영남 편중이 심각하다며 산출 방식과 배정 내용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새누리 소속 예결위원인 정운천 의원도 1,400억 원이 드는 경북 산림치유원은 전액 국비를 지원하면서 500억 원에 불과한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전북이 절반을 부담토록 했다며 배려를 촉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서도 유아교육 단계에서 가르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대신 발달에 적합한 놀이로 배우는 교육과정과 체험활동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특히 소규모 유치원 75곳에는 놀이시설 확충시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의 큰 잔치인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태권도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30여 개국 선수단이 무주를 찾아 내년 세계선수권 대회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태권도 선수들이 시원한 발차기로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능숙한 겨루기 솜씨에 보는 이들도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린 선수들도 성인 못지않은 투지를 뽐냅니다. Had some good international experience with Korean players. There's other players that I'll have to face from international that I don't get that in the US so much, so it's a great experience. 제10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에는 미국과 프랑스, 이집트 등 34개국에서 1,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무주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올해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We have been going through the seminars. It's a very beautiful seminar and the place is very beautiful and the championship has been very well organized. 참가단은 행사 마지막 날에는 도내 주요 관광지를 돌며 전북의 문화와 멋을 즐길 예정입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정신과 멋을 경험하게 하고 태권도 문화와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해를 갈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내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6개월간 무고와 위증,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집중 수사해 한 명을 구속하는 등 4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으로는 무고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증 15명, 범인 도피 6명 순이었으며 검찰은 이들 범죄를 중대 범죄로 보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인사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출연기관 파견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도의회 김현철 의원은 전라북도가 올해 자동차 기술원 등 18개 출연기관에 32명의 공무원을 파견해 지난해 15명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출연기관 파견이 도 인사적체 해소나 징계 대상자 혹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식 우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급식 가맹업체 가운데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 음식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원하는 아이푸드 전자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급식 가맹점 가운데 7, 80%는 편의점과 마트고 10% 안팎인 일반 음식점도 분식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학 중 지원하는 급식 단가는 지난해에 비해 500원이 올라 4,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학습이 더딘 학생들은 개인보다는 환경에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